좀 어려운 질문이 많습니다. 저는 이제 5.19 군사 합의는 저는 이적성이 너무 너무한 합의라고 보고요. 처음부터 잘못된 합의고, 기본적으로 그 모든 군사 합의라는 거예요. 일종의 군비 통제 합의인데, 모든 군비 통제 합의에 그 대전제는 검증 체계가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군사적 투명성이 보장돼야 의미가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군사적 투명성을 줄이기 위한 합의거든요. 세상에 이런 군사 합의는 없습니다. 이거는 저 북한이 기습 도발을 하기 쉽게 만들어준 합의입니다. 왜냐하면 북한이 기습 도발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안 보겠다 하는 합의거든요. 북한으로 봐서는 엄청난 걸 지금 건진 거죠. 그 장사단 포가 나와서 그 예를 들어서 발사 준비를 할 때 우리가 MGL 상공에서 보는 거 하고요. 40km에서 보는 거 하고 또 북한 장사는 또 진지하는 게 산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바로 위에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습니다. 저 어디 세검정에서 뭐 일어난 일을 거기 인왕산 위에서 보느냐 저 청계산 위에서 보느냐 하는 거 차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그 안 보이죠? 저 산 뒤에 숨은 거는. 그 뒤에 다 북한 장성포 진지가 있어서 북쪽을 빼서 쏘는 건데 북한이 장사성포 쏠려고 그 다 준비를 하더라도 우리는 까맣게 모르고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5.19 군사합의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일찌감치 그 오래전에 이미 다 폐기되었어야 마땅한데 또 북한이 저 ICBM 쏘고 뭐 단거리 전술에 운반할 미사일 쏘고 할 때 그때 폐기할 기회가 있었고 또 그 무인기 침투할 때 그때도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참다가 이번에 정찰 위성 그걸 가지고 폐기를 했는데 저는 일부 표적 정지보다는 그 전면 폐기하는 게 맞는데 북한이 다행히 전면 폐기를 해줬으니까 이제 여기 전혀 저는 구애될 필요가 없이 우리는 저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고. 이게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요. 북한이 도발 준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밀착 감시를 하고 있는 게 도발하기가 더 어렵지. 도발 준비하는데도 우리가 전혀 모르게 하면 도발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. 이게 이른바 안정 해치는 군사 합의지.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미사 역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한반도 평화에 도움되는 합의로 속기 굉장히 쉽거든요. 이게 딱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이적성 아주 농후한 합의라고 보고요. 그래서 뭐 북한이 다행히 전면 파기해줬으니까 제가 보기엔 김정은이가 근래 한 것 중에서 가장 잘한 게 이거 전면 파기한다는 이거였습니다. 자기가 우회되지 않겠다. 북한이 우회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우회될 필요가 없으니까요. 또 우리는 혹시라도 전면 파기하면 또 뭐 이게 저 그러다가 북한이 도발하든지 하면 이게 또 이게 진보 정부에 있을 때 나라가 평안하고 북한이 도발 안 했는데 이 보수 정부 들었으니까 이게 뭔가 참 불안하고 북한이 도발하는 거라 전쟁과 평화 구도에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.